출발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타리를 나와서요, 시험장에서 우회전으로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직진입니다. 자, 내비를 들으면서 가볼게요.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켭니다. 자, 좌회전을 할 건데, 자, 좌회전 차선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좌회전 첫 번째 차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A 코스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는데요. 자, 껐다, 켜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이제 C 코스, D 코스는 똑같이 좌회전인데 A 코스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좌회전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신호 보고, 자, 첫 번째 유도선 따라서요, 천천히 갑니다. 핸들은 조금씩 꺾어주세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많이 꺾이는데, 자, 많이 좀 더 꺾어서, 자, 풀고, 자, 이제 이렇게 휘문고교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요.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바로 대치우성 아파트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300m 전방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거니까요, 내리막길에서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켭니다. 이제 요 사거리에서 좌회전이에요. 자, 그럼 가면서, 자, 여기 이제 포켓채로 가는 생기죠. 두 개인데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자, 백밀러 살짝 보면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쪽은 유턴 차선입니다. 두 번째 경유지 껐다 켜고, 자, 여기가 이제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인데요. 자, 여기서 바로 좌회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휘문고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또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 내려와서 또 좌회전. 자, 쓰면 이제 엔단 넣고요. 자, 이제 좌회전 신호 나오면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이제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코스는 강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C코스입니다. 저는 미남이고요. 자, 신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엑셀 밟으면서, 자, 이때 혹시 모르니까 오른쪽 한번 살짝 봐주고, 자, 꺾이는 데부터 조금씩 꺾어줍니다. 그럼 유도선을 따라서 1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1차선 들어왔죠? 자, 들어오면 이제 탄천교인데요, 두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자, 깜빡이 켜고 백밀러 보고, 자, 탄천교 올라가면서 이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꿉니다. 자, 깜빡이 끄고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계속 직진해서, 자,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갈 겁니다. 자, 지금 지나는 곳은 이제 탄천교고요. 약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500m 좌회전이 이제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입니다. 자, 속도 줄이면서 내리막길에서 이제 신호 잘 보고요. 자, 갑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기서 아까 변경한 이유가 여기 좌회전 차선이에요. 그래서 탄천교에서 2차선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꼭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 사거리 좌회전 차선이 됐죠, 바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아, 여기가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잠시 후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사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바로 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그 차선 변경이나 이런 길은, 자, 우리 초보자들이 처음 운전하실 때 미리미리 변경을 해두시면 가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최적화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차선 변경을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1차선으로 계속 가다가 좌회전 차선에 걸리면 나와도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차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차선 변경하기가 초보자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치우성 아파트에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죠. 좌회전하면 1차선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탄천교를 넘어가면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해줍니다. 그때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리 변경을 해주시면 아까 그 좌회전 차선에 걸리지 않고 바로 여기까지 아시아선수촌 사거리 좌회전 차선으로 바로 한 번에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바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또 유턴을 할 거예요. 유턴을 해서 다시 그대로 돌아서 시험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지금 하는 코스가 이제 강남면허시험장 C코스입니다. 차가 별로 없네요. 지금 이 시간에 1시 40분인데요. 이제 지금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강남면허시험장도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네요. 자, 그럼 저기 신호 보세요. 신호가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죠. 자, 좌회전, 우회전. 자, 여기가 3거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유도선 따라서 자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1차선 들어와서 이제 계속 직진이죠. 자, 이제 우린 저기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올 겁니다. 약 300m 전방에 네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300m 전방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자, 엔단 넣고요. 저희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내비 음성이 나와요. 내비 음성을 들으면서 길이 헷갈리면 내비 음성에 의존을 하면서 가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길을 외우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내비 음성을 들으면서 간다는 게 처음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길을 어느 정도 큰 대략적인 큰 길을 외우시고 아니면 차선까지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자, 신호 나오면 이제 직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직진이 안 되네요. 자, 우측으로 이제 한 칸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좌회전 유턴 차선이라서 자, 이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까 좌회전을 해서 자, 끄고요. 좌회전을 해서 차선 오른쪽으로 한번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좌회전 유턴 차선이라서 직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다음 사거리 종합운동장 사거리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깜빡이 켜고요. 잠시 후 네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어서 유턴입니다. 자, 들어왔죠? 그럼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자, 우린 유턴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 한 번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턴 차선까지 들어왔죠? 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이고요. 자, 껐다 켜고 좌회전 나왔습니다. 속도 최대한 줄이고 자, 핸들을 끝까지 꺾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시고요. 자, 없으면 돌아서 3차선인데 자, 앞에 차가 있네요. 자, 이럴 때는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차가 없으면 3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자, 이제 한 칸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우회전 차선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입구로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요 입구 지나서 자, 이제 우측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깜빡이 켜고 백밀러 보고요. 자, 차선 변경 해주고요. 이제 우회전 할 거예요.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에서 자, 끄고요. 자, 이제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자, 다시 이제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대치우성 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휘문고에서 우회전해서 계속 이제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만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나와서 휘문고부터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으로 계속 왔어요. 유턴하고 이제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해서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에서 우회전이니까 이제 깜빡이 30m 전에서 미리 켜야 되니까 100m 전에서 켜도 돼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회전할 때 항상 이 보조신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조 횡단보도 보조신호가 자, 빨간불이니까 쓰셔야 됩니다. 이때 가시면 실격이에요. 항상 우회전하실 때는 이 보조신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엔단 놓고요. 자, 이제 초록색 신호가 나오면 갑니다. 자, 우회전이니까 속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천천히 돌아주세요. 자, 돌아서 횡단보도 사람 있나 봐주고요. 자, 없으면 맨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탄천교를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할 겁니다. 자, 백밀러 보고 30m 가시다가 30m 미신호에 걸리면 오전 감점이에요. 자, 왼쪽으로 한 칸 나왔죠. 자, 깜빡이 끄고 이제 계속 직진입니다. 이제 탄천교를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 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에 주정차된 차량도 있고 우회전 차량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맨 오른쪽으로는 이제 미리 가시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가서 이제 우회전 하기 전에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호 나오면 이제 직진. 이제 탄천교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들어왔던 데 그대로 다시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10코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탄천교 2차선으로 계속 가죠. 자, 여기는 약간 코너에 약간. 자, 이제 탄천교를 넘어 올라오면, 자, 여기서 이제 미리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자, 대치우성 아파트에서 우회전을 할 거니까 여기서 미리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미리 안 들어가면 저 내리막길 내려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차가 많아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교 위에서 미리 차선 변경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에서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는 60km입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요. 30m 전에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이제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인데 보조신호 보라 그랬죠? 우회전. 자, 초록색입니다. 자, 왼쪽 차오나 한번 보고 천천히 꺾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맨 오른쪽 차선 들어오시면, 자, 여기 보조신호 또 있어요. 횡단보도. 자,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그 버스 전용 차로예요. 그래가지고 좌측 깜빡이 켜고 바로 왼쪽으로 점선에서 나가 주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지나면서 바로. 자, 이렇게 나왔죠. 다음 경유지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나오면 깜빡이 끄고, 자, 이제 저 언덕 위가 이제 휘문고 사거리인데요. 거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약 300m 전방에서 10코스가 끝나겠습니다. 자, 이때 미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버스 전용 차선이고. 자, 그리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쭉 올라가시면서, 자, 이제 우측 깜빡이를 미리 킵니다. 우측 깜빡이를 미리 켜고, 저희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데, 자, 버스 정류장, 버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쓰겠죠? 자, 이제 점선 있는 데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근데 제 옆에 버스가 있습니다. 자, 이 버스가 여기 쓰겠죠? 그럼 전 버스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백밀러 한번 보고요. 자, 여기 점선이 있는 데서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자, 들어왔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들어왔으면 깜빡이 껐다. 7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이제 여기 휘문고 사거리에서 우회전인데 여기도 보조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 신호 보고요. 자, 저기 앞에 이제 지금 트럭이 한 대 서 있는데 시험 보는 차량인데요, 왼쪽에 직진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직진차가 있으면 우리가 직진차가 우선이에요. 자, 저기 돌다가 또 섰죠. 자, 오른쪽에 횡단보도 신호가 지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너면, 파란 불일 때 사람이 건너면 서 주셔야 돼요. 저렇게. 이제 사람이 없으면 가겠죠. 이제 사람이 계속 건너면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서 있어야 됩니다. 파란 불일 때 사람이 건너면 무조건 서야 돼요.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저기 빨간불 나왔네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건너겠죠? 자, 앞에 이제 시험용 차들도 지금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합격해야 될 텐데요. 자, 가면서 이제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 안전 확인해 주시고, 자, 천천히 가면서 요 횡단보도 신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빨간불이죠?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제 시험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가다 보면 왼쪽에 차선이 하나 늘어나는데요. 자, 왼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2차선으로 계속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코너에 극커브의 내리막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속도를 줄이면서 갑니다. 속도를 너무 내시면 안 돼요. 자, 앞차도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가네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로터리에서 2시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입니다. 내리막길이 좀 급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계속 줄이면서 갑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뭐 난간이 서 있는데요. 자, 난간을 피해서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시험장이죠. 자,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자, 이때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깜빡이 껐다 켜고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표기 요청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상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쓸것입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 시험을 시작합니다. 주차 시험을 종료합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